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3억 1,968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.8% 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상반기에 3억 208만 달러를 경신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출액이 6,81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, 뒤를 이어 미국과 일본, 대만, 필리핀 순이었습니다. 지난해 한국 라면은 코로나19로 외국에서도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았으며, 또한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홍보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